경기 지역 곳곳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로드맵이 새로 발표됐습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은 이번 계획은 수원과 성남, 용인 등 9개 노선으로 3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새로 나왔습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9개 도시철도 노선이 담겼습니다.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이번 계획은 동탄 도시철도와 수원 1호선, 성남 1, 2호선, 용인선 판교 연장선, 오이도 연결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차 도로도 많이 막히고 지하철 노선도 없는 쪽까지 다 지하철역들이 생기면은 혹시 많이 이용한 사람 입장으로서 자주 편하게 이용을 할것 같습니다. 9개 노선 가운데 8호선 판교 연장선과 용인 광교 연장선을 뺀 7개 모두 도로 위에 깔린 레일을 달리는 트램이 도입될 전망. 총 길이 105.2km에 3조 5,33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도시의 핵심 교통축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통해서 통학 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주민의 교통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는 이르면 2025년 마무리를 목표하고 있으며, 판교 차량기지에서 판교역 부근까지 이어지는 성남 2호선의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도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